부분을 좀 더 국감으로 먹고 10월 19일 자연탕 건강사 대책이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서울시 공기업 고용시 대책을 비판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국감장을 시위 현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감장을 시위 현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하기 이전에 공기업을 범죄 현장으로 만든 점에 대해서 스스로 먼저 진상을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나 나올 진풍경이 아니라 국민들은 세상에 이런 일이라며 아연실색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기 바랍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약탈하고 기회를 빼앗은 점에 대해서 민주당 정권은 스스로 실체를 고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은 단기 알바로 내몰고 알짜배기 진짜 일자리는 뒤로 빼돌리는 민주당 정권. 청년 일자리를 도둑질하고 뒤에서 호박씨 까는 겉다르고 속다른 정권.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정권의 일자리 보기 사슬, 일자리 적폐 연대를 반드시 끊어내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강도 높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누가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아갔는지 반드시 그 실체를 가려내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억동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늦게 와가지고 어제 서울시청 항의방 및 기자회견에 이어 자유한국당은 이번 주말 대대적인 규탄대회를 통해서 국민을 비난하는 문재인 정권의 가짜 일자리 실태와 고용세습 실태를 규탄해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을 비난하는 가짜 일자리, 국민을 뒤통수 치는 고용세습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권력형 범죄 행위라는 점을 정권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감사로
충분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강도 높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신속하고 엄중한 검찰 수사로 그 실체와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꼬리가 밟힌 서울교통공사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낙하산 공격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끼리끼리 일자리 나눠먹기를 한 사례들을 모두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적극적인 전수조사를 개시해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고용세습의 뿌리 깊은 간행을 반드시 근절해 가도록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마당에 어제 국토위 국감에서 국가공기업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288명 중 19명 임직원의 형제, 자매, 배우자 그리고 자녀 등 친인척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5월 대통령이 취임 3일 만에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 제로를 선언한 이후 올해 5월 국토정보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의 10%가 직원의 친인척이었다는 사실은 비단 국토정보공사나 서울교통공사에서만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자아낼 뿐만 아니라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비정규직 제로의 실체가 바로 이런 것이었는지, 비정규직 종사자가 9,000명에 달한다는 인천공항에서는 또 얼마만큼의 인원이 임직원 친척으로 밝혀질 것인지, 공공기관 노조에까지 만연해 있는 채용비리 고용세습 커넥션에 대해서 반드시 전수조사하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나갈 것입니다. 고용 참사는 갑자일자리로 막고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고용세습으로 막고 택시기사 생존권 문제는 묵묵부답으로 막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택시 생존권 속수무책인지 강 건너 불구경인지 어제 뿔난 택시기사들이 강한 근래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산업금에 치이고 경기 불황에 치이는 마당에 이제는 카풀마저 택시기사들을 국내 부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은 유럽으로, 국토부 장관은 두바이로 떠나 있습니다. 속타는 국민들만 아무리 예측하고 공허한 메아리로 만들어버리는 문재인 정권을 개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감이 진행되는 와중에 국감을 무력화하고 야당의 길을 닫아버리는 문재인 정권이 국민에게 마저 길을 닫아버리는 물을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사안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인을 채택하자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정인 채택마저 줄기차게 거부하고 있는 집권여당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진실규명에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역대 국정감사 중에 국정감사 정인 채택률이 이렇게 저조했던 국감이 어디 있습니까? 청와대 사주를 받은 집권당 민주당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기획적으로 국정감사 정인 채택을 거부하는 마당에
국토교통위 같은 경우는 정의를 한 명도 제대로 채택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고용세습의 진실처럼 강정마을의 진실도 더러킹의 진실도 모두 다 정인들 감춘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신 것 같아요. 끝으로 여전히 집착과 소신의 경기를 넘나들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이제는 집착을 풀고 잘못된 소신을 과감히 포기하는 참된 용기를 보여줄 것을 문재인 정권에 촉구합니다. 하나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내세울 수밖에 없듯이 정책의 오류를 감추기 위해 가짜 일자리와 통계 조작에 나설 수밖에 없는 고뇌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소신과 잘못된 정책에 대한 집착은 결국 국민에 대한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랍니다. 어제 강원도 설악산에 첫눈이 왔습니다. 이제 첫눈도 온 마당에 탁현민 행정관도 놓아주시고 소득주도 성장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제가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10일차 진행 중입니다. 14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400여 개 기관을 어제까지 감사를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여당에서 정부를 비호하는 그런 그 형태로 인해 국감 진행이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원활하지 못합니다. 특히 그 정인 채택과 관련해서 계속되는 방해행위로 국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바로 속히 여당이 종합국감 전이라도 꼭 필요한 정인들 채택하는 데 협조해 주셔서 국회의 국정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데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요청을 드립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모범적인 국감을 펼친 상임위별로 주관 우수 의원을 선정해서 오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청년 일자리 도둑 및 고용세습과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전 정부 기간 중에 있었던 채용 비리 수사는 득달같이 추상같이 집요하게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안전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선의를 악용해서 고용세습단체를 벌린 모렴치한 사회 악에 대한 엄단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위상설 특위가 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계특위, 남북경제특위, 사회특위는 모든 특위가 지금 각종 현안과 관련해서 중요한 그런 시점이고 또 중요한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그런 사안들입니다. 자유한국당 적극적으로 특위 활동을 통해서 현안 문제 해결하는 데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가방이 정명규 위원회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드루킹, 김경수, 송인배 신임 채택 거부를 규탄합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의 바탕이 된 드루킹 댓글 조작, 여론 조작, 민주주의 파괴 사건 일당의 국정감사 신임 채택이 어제부로 끝내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최대 국민적 의혹 사건에 대해 국회에서 국감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기회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이는 정권에 의해 민주주의와 의회주의가 또 한 번 유린된 것을 의미합니다. 드루킹은 모 신문사를 통해 밝힌 옥중 편지에서 특검은 무용지물이며 검찰에서는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기에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하겠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가 진실을 밝혀주기를 고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민주당은 증인 협상 말바꾸기 시간 끌기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증인 채택을 방해해왔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집요한 방해 행위에 대해 국민들의 의혹은 오히려 눈덩이처럼 증폭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까지 증인 채택을 막으며 국회 본연의 천목마저 저버립니까? 드루킹 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무려 드러난 것만 1억 번이 넘게 댓글을 조작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파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단 한 명도 안 된다라면서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제를 부정하는 여당의 폭거입니다. 야당의 간절한 요구와 국민적 의혹을 묵살하고 조금의 양보도 하지 않는 게 의회주의고 협치입니까? 대한민국 건국일에 유례없는 여론 조작으로 민주주의와 여론의 장을 파괴한 행위에 대해 이걸 밝히는 것은 국회 과방위의 역사적인 책무입니다. 드루킹, 김경수, 송인배 등의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민주당을 거듭 규탄합니다. 참으로 여당답지 못하고 무책임한 이런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어제 국감 참여 거부를 선언하고 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마저도 민주당은 국감 안 하면 더 좋다라는 이런 식의 치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이 국감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국감 무력화 전략에 결과적으로 말려들게 된다는 우려 또한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 끝난 이후에 자유한국당 과방위 의원들이 전원이 다시 또 모여서 향후 국감 일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출퇴근 시간대에 택시 잡느라 곤욕을 치는 교통 소비자 입장에서 카풀 서비스는 한편으로는 반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정책을 가져가기 이전에 정부는 가장 열악한 노동 조건과 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택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그런 대책부터 고려하고 판단해야 할 정책이라고 여겨집니다.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문재인 대통령 측근 인사 공공기업, 공기관 지방 공기업에서 정규직 전환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친척 및 또 각급 선거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이 비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이 기회를 틈타서 특혜 채용됐다는 그런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년들의 영혼을 뺏어간 문재인 정권의 고용세습 일자리 도둑질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내겠습니다. 오늘 공개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하겠습니다.
하신다는 게 감사합니다. 24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아, 이런 이제 좀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일자리 문제, 또 교통공사 문제, 또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순방, 유럽 순방을 마치고 오셨는데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끼는 심정은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오늘 아침에 제가 뭐 인터뷰한 신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블룸버그 통신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지적을 해왔습니다. 이게 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 유럽을 순방하시고 또 지금 북한 문제를 다루고 계신지 아니면 그야말로 북한의 에이전트로서 이 남북 문제를 보고 또 다루고 계신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유럽 순방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따가운 대통령이 그런 입장에 대한 따가운 시선들을 많이 느끼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좀 느끼셨으면 합니다. 아세안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떤 뭐 지금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까지 오히려 더 강하게 제기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정말 많은 반성 또 상황인식에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참 국정정책에 있어서 외교부도 그렇지만 이 내정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분식 형태가 아주 도를 넘습니다. 이 분식이 어디서 나오는지 저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도체의 상황이 현실을 인식하는 게 현실을 말하자면 그야말로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을 하는 걸 넘어서 그냥 훔치를 하고 있는 거죠. 훔치를 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대통령께서 처음에 비정규직한 문제를 꺼낼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걱정을 했는가. 이게 잘못하면 공정의 문제와 그 다음에 정의의 문제, 저스티스의 문제를 그르칠 수 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의 채용 과정이 정규직과 다른 것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여러 가지 자본이 날 수가 있다. 심지어 비정규직에다가 막 더더욱 비정규직에다가 사람을 추천하고 인력을 통해서 넣하는 일이 더 성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적을 안 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고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미 이것이 잘못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게 이 정의의 문제를 건들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도 그냥 그대로 밀어붙인다고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인천공항공사 가서 얼마나 국민들이 실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는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대통령이 상황인식을, 비정규직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전혀 잘 못하고 있더라. 아니면 알고도 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국정 전체에 대해서 기초가
담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처에 지금 이제 이런 서울도 동호사들이 벌어지는데, 이거, 이게 일종의, 이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곳곳에서 공공부분 전체에 걸쳐서 이런, 말로 외부 있을 겁니다. 이제 잘못된 사례들, 그 다음에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이 이것을 거의 감싸고 겁니다. 박원순 시장을 감싸고 그래요. 그 감싸고 도는 게 박원순 시장만 감싸고 도는 게 아닙니다. 박원순 시장을 감싸고 도겠습니까? 결국 대통령의 가장 성인적인 정책이 무너질까봐 이걸 억지로 지금 감싸고 도는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정말 빙산의 일각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정부 여당 전체의 도덕성과 그 다음에 그 국정 추진 능력, 국정 운영 능력, 역량을, 역량이 얼마나 낮고, 말하자면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야당은 이런 데 감사원들 제대로 감사하겠습니까, 이건? 감사원도 아마 이거 분식하고 말하자면 정당화시켜주기에 바쁠 가능성이 큽니다. 그나마 야당들이 있으니까 그 흉내를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국정조사. 해야 되고 하는 거죠.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대통령 말 한마디에 통계도 조작되고, 온갖 것이 다 분식되고, 심지어 외교 부분에도 심각한 분식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 감사원이 제대로 하겠냐. 이 국민들 입장에서 이 걱정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이 됐을 것 같아서 제가 줄이겠습니다만. 하여튼 국정 전반에 걸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에 아셈 회의 갔다 오고 유럽 순방 하신 것을 계기로 따가운 시선을, 그것도 따가운 시선을 못 느끼고 오셨다면 이것 또한 지금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밖에서 그 또 밑에서 뭐라고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청와대의 메커니즘을 압니다만, 대통령이 올바른 생각을 못하면 정보는 정부를 해놓습니다. 전부 대통령의 생각에 맞춰서 전부 숫자 전부 분식하고, 나름대로 막 꿈보다 진짜 해몽이라고 마음대로 해몽하고 해석하고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올리거든요. 지금 이게 아마 입자리 문제나 그 다음에 교통공사 문제 같은 것도 이건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됐을 텐데, 지금 보십시오. 통계부터 완전히 엉터리 아닙니까? 전수조사했다고 그러고 말이죠. 90몇% 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가가지고 거짓말을, 이 박원순 시장의 이 시정 관리 능력은 이제 한계에 왔다고. 그동안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니, 제대로 된 통계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 시청 내부에서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도 모르는 그런 시장이 어떻게 시정을 나타납니까? 도대체 왜 그 자리에 앉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똑바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내대표님. 불공정한 보도가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칩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제보가 건물 터지듯 터지고 온 국민이 공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자유한국당이 국민기만 가짜 일자리 고용 세습에 대한 대국민 부탄 분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공교롭게도 KBS, MBC, SBS 시상파 3사는 기사 한 줄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립 비리 유출을 끄는 헤드라인으로 무려 10분여 가까이 방송입니다.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 정치와 집권당 민주당이 중심이 된 당정청 회의에만 이 지상파는 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한참 잘못됐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오도가 또 다른
차별과 불평등의 적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민주당이 중심이 된 당정청 회의는 그렇게 많은 내용으로 보도가 이루어지면서 이 친인척 채용 비리와 고용 세습에 국민들 원성과 분노가 들리지도 않습니까? 어제 공주파 3사 같은 경우는 아예 보도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지상파 방송의 보도 실패는 이런 상황입니다. 야당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내야 KBS, MBC, SBS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이른바 P4G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을 예로 들면서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성장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는 온통 북한 말고는 다른 생각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북한, 교황청에서도 북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도 북한, 자나깨나 온종일 북한 생각에 노심초사 여념이 없으신 대통령께 북한 말고 다른 관심사가 있으신 길은 한 것인지 여쭤보지 않을 수 가유불급이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가문에서는 택시기사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 시위를 합니다. 공공기관, 공기업에서는 친인척 채용비리, 고용세습 사례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마당입니다. 대통령께서 북한의 경제 성장과 지속가능 발전을 이야기하고 다니실 만큼 결코 한가롭지 않다는 점만은 분명히 알아주십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나라 경제가 죽을 쓰고 있는 마당에 북한 말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 먼저 신경 써 주신 것.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성장 발전 국가로 되기까지 한 역할이 뭐가 있었어? 어제 주탄대를 통해서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야당의 입장에 대해 측근 여당 민주당은 여전히 꿀먹은 응원입니다. 돌킹 여론 조작도 경찰 조사로 충분하다고 강변하더니 이번에는 감사원 감사로 충분하다며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 합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채용비리 고용세습은 전면적인 국정조사 없이 결코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인 점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랍니다. 더루킹도 개인의 일탈, 북한 석탄도 업자의 일탈이라던 민주당입니다. 고용세습도 친인척의 일탈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적극적인 전수조사와 국정조사,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에 만연한 채용비리 고용세습의 커넥션을 반드시 국민 앞에 밝혀내고야 말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다시 한번 문재인 정권의 고용세습의 실체,
문재인 가짜 일자리의 실체, 일자리 먹이 사슬로 엮여진 일자리 적폐 연대의 적나라한 실체를 국민 앞에 반드시 드러내고야 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비정규직 차별 금지한다면서 비정규직만 잔뜩 양산하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정규 제로한다면서 내 사람만 정규직화하는 웃지 못할 장면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책이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부작용조차 예측하지 못했다면은 더 큰 문제라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분명히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공정방송을 아마 통제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고용세습 친인척 채용 비리에 이 국민들이 천인공모할 만행이라고 이렇게 분개하고 있는 마당에 대한민국 공정파는 청와대 입장이 그렇게 그렇습니까? 야, 정치회장. 네, 국정감사가 오늘도 후반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종합평가 관련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시작된 국정감사가 오늘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상임위별로 정부 산하기관과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자유한국당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으며 특히 경제 위기, 안보 불안, 국정 무능, 자유민주주의에 파괴된 문재인 정권의 4대 실정을 파헤치는 데 담력을 총 집중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시더니 불과 1년 5개월 만에 민생경제와 국가안보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허점을 찌르는 당 소속 의원들의 송곳 질문을 통해 국정운영의 무능과 문재인 정부의 실체가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성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생경제와 일자리 분야로 어제 당 차원의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지만 서울 교통공사 친인척 고용세습을 비롯하여 공공기관들의 채용비리 100대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재부가 가짜 일자리로 국민의 눈을 속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공공기관을 더욱 부실하게 만들어 결국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졸속 탈원전과 비리 온상이 되고 있는 태양광 사업이 제한벽 탈원전을 위해 대표적인 우량 기업이 된 한전과 한수원이 이미 적자 기업으로 전락했고 이에 따른 국민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태양광 사업은 산림 훼손과 저수지 오염 같은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땅 투기, 친여 성향 태양광 마니아들의 자금줄이 됐다는 점도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각종 부정과 비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지자체와의 계약, 은행 대출 부분까지 다양하게 파헤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날이 약해져가는 안보를 둘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장밋빛 평화에 젖어 북한 김정은에 몰두하는 사이 우리나라의 안보 공백은 날이 갈수록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문제, 5.24 조치를 비롯한 대북 제재 완화 문제, 남북 군사 합의 문제, 서해 공동 어로부여 문제 등을 우리당 의원님들께서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따지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한국에 민주당은 청와대 파견 국감 수비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감 진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막기에 불모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한술 더 떠서 잘못된 판례나 규정을 근거로 피감기관이 성실한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유도하기도 했고, 정무위에서는 피감기관장의 업무 숙지가 미흡해 불리하게 답변하자 의원이 대신 답변하는 부적절한 행위도 있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는 정부의 신청을 감싸기에만 하고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는 덮으려 하지 말고 잘못된 국정 운영은 따끔하게 지적해서 하루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비대위원장님 먼저. 네, 지금 우리 당에서 고용세습 비리 의혹에 그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많은 공분을 사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여기에 그 뭐 어제 규탄회부터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을, 혹시라도 여권에서 마치 우리 자유한국당이 살인유추 비례에는 관심이 없는 듯이 호도할까봐 제가 높아심에서 이 문제를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치원은 그 자녀나 손주들이 지금 뭐 그 유치원을 졸업하고 나면은 또 관심이 낮아지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 유치원의 이해단체들의 좀 위세에 눌려 있었던 것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관계부처 교육부도 저는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여론을 보면 그 특히 공정과 정의, 그 아이들 문제,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론이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유치원 한유총도 많은 그 이전과는 다른 태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자유한국당 관련 상임위 의원들께서는 그 이 사립 유치원 비리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조치를 좀 주도적으로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촉구드립니다. 유은혜 장관은 지금까지 2020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말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비리를 단절하기 위한 이런 많은 제도들을 내놓고 있지만, 그것이 정상적으로 제도화되고 정착화되기 위해서는 1년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교육부 장관의 의지가 있어야만 손발이 되는 공무원들도 열심히 움직일 거고, 또 2020년 총선에 출마하는 장관은 이 이해단체들에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1년 교육부 장관을 걱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장관의 총선 불출마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정유로 비대위원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한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 교통공사의 문제는 박원순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지서를 굉장히 형평성을 깨트린 사건입니다. 형평성이라는 게 공정한 기회와 평등성에 의해서 달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여기에 공정한 기회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 실태우사를 청명을 카이스트하고 저희가 진행해본 결과, 한국 사회를 떠나고 싶은 이유는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청년들이 70% 이상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실력을 공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공무원 시험밖에 없다라고 청년들을 믿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곳에서 공공기관에 그렇게 특정 세력과 친인척만 취업 세습을 시킨 것이 과연 공정한 기회를 달성한 것인가, 그걸 깨트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연 박원순 시장이 말하는 평등함이라는 것이, 평등한 사회라는 것이 자신의 민주노총과 또 그와 관련된 친인척의 일자리를 골고루 나눠주는 그 평등함이 진짜 그대로 말하는 평등한 사회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습니다. 이것은 경제질서를 어지럽힌 것이고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듣기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반드시 반성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 목요일날 강서구 PC방 사건에 관련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 오후에 국정감사가 있었고 경찰청에 대해 질문이 있었는데 굉장히 분노할 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 의원이 이 사건은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 사안이 아니고 이건 단순 호기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분노했던 건 이렇게 청년을 살인할 때 얼굴과 목에만 30회 이상 칼을 찔렀다는 것이 너무 흉악스럽고 흉측하고 공포스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에 떨면서 관심을 가졌던 사안입니다. 뭐 비단 심신미약 사건이 늘 있어왔던 거 아니냐나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렇게 걱정하고 처벌이 되지는 않을까 분노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서 분노했던 것에 대해 단순 호기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그분의 재산이 한 4천억 원이 된다고 하던데 국민의 민심과 너무 멀어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윤창호 청년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서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도 있습니다. 계속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음주운전, 살인사건, 폭력범, 성폭력 이런 거 터질 때마다 처벌이 너무 미약한 거 아니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당에서도 또 지금 뭐 청와대에서도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하겠다고 하던데 우리 당에서도 과연 지난 지방선거 총선 때 음주운전자는 없었는지 그리고 음주운전 처벌이 약한 것은 아닌지 다시 다 살펴봐야 하고 이번에 조강특위와 당무감사위원회에서도 반드시 이것을 다뤘으면 합니다. 제가 조금 살펴봤더니 지방선거에서는 1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음주운전자 처벌을 배제한다 되어 있는데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10년 내로 낮추든가 아니면 처벌 아예 음주운전한 사람을 받지 않든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국회의원도 10년 이내에 3회 이상으로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1회 이상으로 높이든가 아니면 받지 않든가 이렇게 검토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청년 정치학교가 오픈했습니다. 비대위원장님과 유동부장님, 대상총장님, 실무원님 정말 고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청년 포럼에서도 좋은 인재를 발굴해서 이 정당의 좋은 인물도 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부터 야 3당이 집중적인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아침 이런 조찬 회동을 통해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시설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렇게 야3당이 공조해서 오늘 10시 정동관에서 국정조사 요구를 공동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실무자 국정조사 요구서 최종 내용을 최종 점검 마무리하고 바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발의하겠습니다. 10시에 정동관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고 조금 전 우리 비대위 회의 중에 최종적으로 민평당이 입장을 최종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어떤 경우든 어린이집 유치원 비리는 용인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참에 어린이집 유치원의 비리를 근원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또 공직자들의 무사 안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국정조사를 아울러 같이 실시할 것을 민주당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이수희 비대위원장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유치원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마 이게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유치원의 어린이집은 뭐 회계처리 규칙이 있어서 투명하게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치원은 이러한
회계처리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제에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기관 내지는 산하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입법적 불비 같은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밝힙니다. 사무총장 같은 얘기를 같은 안 했어요. 됐습니다. 예. 네. 서울 교통공사의 고용세. 네, 서울 교통공사의 그 일자리 센스 비리로 국민들의 분분을 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고용세습 비리라고. 치하기보다는 이것이야말로 국민 일자리, 청년 일자리에 대한 일자리 농단 사건이다. 이렇게 좀 네이밍을 좀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즉각적인 조사와 그 차원의 빠른 국정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 들어서 위로는 캠코더 인사라고 있는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만의 리그로 이 정권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민주노총과 결탁한 일자리 농단이 지금 만연할 그런 태세입니다. 이것을 초기에 저희들이 발본 세번해서 이런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미리 걱정을 했던 일들이 이제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정규직화한다고 그러더니 그들만의 일자리 노름으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성을 믿고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쳤을 겁니다만 이것이 자격이 안 되는 내 식구 밀어넣기 챙기고 국민이 속이며 제 식구 챙기는 계산을 처방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탈원전한다 그러면서 자기 식구들끼리 다 해먹는 태양광 사업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본질들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대통령께서는 내치에 집중하셔야 될 때입니다. 지금 GM 사태 그리고 금호 타이어 이거 먹튀 논란 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런 문제 손 하나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내치에 집중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저렇게 위원장이 참석해 주셨는데 뭐 대통령 유럽 순방이나 이런 관련해서 뭐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만 위원장에서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남북 간의 비핵화 관련된 여러 가지 협상이 계속되면서 현재까지 협상 구도가 남북한 연합 때 미국과 대결하는 식을 대결 구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 대한 인식이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한반도에 당당한 평화가 과연 올 수 있느냐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우리 국가 의상에 걸맞는 내실있는 남북관계의 속도를 유지하고 평양 남북 군사 합의서에 나타난 대북 억지력 훼손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 공조의 틈새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북핵 폐기를 위한 남북 대화가 우리 국가 안보 체계의 유지 발전과 또 이 헌법에 보장된 국가의 정체성을 보장하는 방향성과 합 목적성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남북 대화의 방향성과 속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시급히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FFVB식 비핵화를 보장할 만한 실질적인 선행 조치가 없이 종전선언을 서두르게 되면 우리 안보체제 한 축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전선언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핵화 실질적인 진전에 맞춰 추진돼야 하고 우리 안보가 흔들리지 않는 원칙 하에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의 유럽 순방 시에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가면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의 선제재 완화를 선포한 것인데 우리 외교가 얼마나 미숙한가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노출한 것입니다. 지금은 압박 외교화의 병행을 통해서 비핵화를 조기 졸업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재 우선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을 배제하려는 전략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전략 수정이 시급하고 국제정치는 분명히 힘의 정치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즘 양보적인 대북 대화만 있고 국계가 맞는 국익 외교가 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향후 연계적인 외교 안보 능력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EU 정상회의 합의문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도 EU 여하를 막론하고 현 정부 외교의 실패 사례로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는 시작과 끝이 타협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익에 맞는 전통적인 외교 전략과 외교 교섭이 실종되어 있습니다. 대북 대화는 전반적인 외교 안보의 체제 속에서 한 바퀴로 굴러가야만 합니다. 대북 정책 추진상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과 통합성이 부족합니다. 대북 정책을 포함한 외교 안보에 있어서 초당적 협조가 필수입니다. 어디까지나 국가 이익과 안보가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경제 여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무려 1%나 낮은 2%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전망이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경제를 살리기보다 북한 경제가 먼저 살아나야만이 남북 경력도 잘 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평화가 경제가 아니고 경제가 평화인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당은 당당한 평화여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남북관계의 속도를 조절하고 한미 공조관계를 강하게 하면서 더 이상 북한을 대변하는 것과 같은 세간의 평가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만 합니다. 대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회의를 비공개로 정하겠습니다.